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바스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좀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하츠고바이엠포, 자, 멀티 규칙에 대해서 공식 공지 겸, 자,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영상을 시청해야만 멀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고, 선착순으로 멀티에 들어왔다고 해도, 자, 이 규칙 영상을 안 보고 오셨다면, 자, 그분을 강퇴하고 후순위에 있었던 분을 멀티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이 규칙 영상을 보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멀티를 참여하기 때문에 규칙 위반이 발생한다면 저는 거리낌 없이 게임 도중에 퇴장을 시킬 거고, 앞으로도 멀티를 참여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 규칙은, 자, 컴 까기 혹은 레이드 할때 절대 플레이어 분들의 뒤통수를 치면 안 됩니다. 뭐, 솔은 5강이나 추측 5강 레이드를 할 때도 이제 플레이어 분들이 모두 동맹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혼자서 상의도 없이 다른 국가에게 전쟁을 건다든지, 뭐, 플레이어들 공격한다든지, 이러한 행동은 엄연한 그 트롤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시작 전에 제가 매번 규칙을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꼭 규칙을 지켜주시고 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하면 자 컴까기 레이드 전에 규칙을 정했으면 자그 규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자신의 동맹의 정보를 적국한테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망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 동맹국의 상륙 정보나 공격 정보를 적국 플레이어 분들에게 알려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뭐 디스코드 겐톡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뭐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 이거는 익명의 제보로 이미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이번엔 제가 넘어가지만 또 걸리면 디스코드든 유튜브든 멀티든 전부 다 차단할 테니까 스파이 짓은 하지 마세요. 그분은 재밌자고 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자, 멀티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게. 다들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하고 있는 거고 이런 행위는 플레이어 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시키는 행동입니다. 뭐, 저희 방송에는 뭐, 직장인 분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 익명의 그늘에 숨어가지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꼭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소수의 분들 때문에 제가 멀티에서 강대국을 선택하지 않는 거고, 세력 가입도 지금 꺼리는 상황입니다. 중계를 할 때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게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방송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정보 누설로 인해서 뭐 공격이 무산되거나 수비가 뚫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도박이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뭐 같은 세력이면 상관없는데 뭐 저와 다른 세력들 있죠? 적국들 같은 경우는 방송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강대국들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초반부터 약소국들의 성장을 막지 마세요. 현대모드에서 보면, 자, 강대국은 언제나 약소국을 칠 수가 있고, 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반부터 약소국의 주변 국가에 독립보장을 걸어버리면, 자, 약소국은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확장을 할 수도 없거든요? 이러면 약소국이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반복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아무도 약속을 플레이하지 않겠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행위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동맹을 하고, 통수 치고, 이러한 친목 행위는, 자,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흘러가는 게임의 그 흐름에 따라서 정직하게 세력을 만들고, 전쟁을 하시고, 뭐,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친한 사람이라고 이게 약간 좀 뭉쳐지는 게 있어서 좀 그런 거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또한 해군 강국들은 자, 웬만하면 하나의 세력에 들어가지 마세요. 자, 특히 미국, 일본, 영국이 있는데, 자, 이 세력들이 하나에 몰리게 돼버리면 게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금지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개선이 안 된다면 자, 미국은 제가 멀티에서 제거하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멀티에서 반말과 욕설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자, 익명의 방패를 삼아가지고 막말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배신과 통수는 적당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과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자, 서로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막상 사악이 벌어지니까 배신하고 뭐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동맹국인데 눈치를 보면서 뭐 줄타는 거죠. 일부러 적 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당사자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좀 비매너 행위죠. 좀 하지 마시고. 자, 일곱 번째. 실력이 부족한 건 제가 아닙니다. 다만 싱글 플레이어를 통해서 게임의 흐름을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자, 멀티에서 강대국을 픽해가지고 뭐 초반에 허무하게 무너진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꼭 싱글이나 아니면 뭐 다른 멀티를 통해가지고 대충이라도 강대국의 역할을 파악하시면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본 멀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요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뭐 싱글에서 강대국이나 뭐 약속을 하나 잡아서 게임을 완전히 클리어할 정도면 그 정도면 뭐 멀티에서도 문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여덟 번째. 자, 웬만하면 멀티 아이디와 유튜브, 트위치 닉네임을 통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트롤들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협조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멀티 규칙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트롤들의 증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앞으로는 멀티에서 연속으로 같은 국가를 픽할 수 없도록 막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분들이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자, 월요일에 독일을 했다면 이거 예를 든 겁니다. 다음 멀티에서는 다른 국가를 플레이하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열 번째. 컴퓨터 사용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멀티 참여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싱글 플레이가 잘 돌아간다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게임 진행도 안 되는 분들이 멀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도 똑같이 렉이 발생해서 게임이 안 돌아가거든요. 뭐한 3배속, 2배속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게임 규칙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뭐 크게 10가지 정도만 잡았는데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규칙들은 아니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멀티에 제가 뭐 규칙을 최소한 뭐 적용하지 말자 이러한 성향이 강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 게임을 망치려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희 멀티 방송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직한 플레이어 분들끼리 피해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트롤들이 계속 심해진다면 지금 멀티 방송을 접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매판마다 피해가 발생하면 저는 그냥 방송을 하지 말고 소규모로 친한 분들끼리 멀티 진행하는 게더 쾌적하거든요. 편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뭐 머리를 싸맬 일도 없고 훨씬 스트레스도 덜 받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요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멀티를 진행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상황을 계속 보겠지만 자, 트롤 분들은 진짜 좀 게임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디스코드는 지금 전략 전장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모인 공간이거든요. 거기에서 도배를 하시거나 뭐 막말을 하거나 뜬금없이 뭐 야자를 공유하시거나 이런 행위는 다른 분들에게 민폐니까 하지 마세요. 만약 이런 행위가 발생된다면 저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바로 제가 확인해보고 맞으면 추방하면 되니까 뭐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꽤나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앞으로도 좋은 호의 멀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감사합니다.